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 두 번째 한국진보연대가 36명 중에 10명이나 됐네요. 전국 비상시국회의 예, 예. 10명까지 하면 벌써 20명이네요. 예, 예.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이미 있었네요. 예, 심사위원단 구성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민 경선 뭐 이런 거를 표방했다면 뭐 국민적 참여를 좀 유도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다 결정, 그러니까 조직적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심사위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한국진보연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로 알려져 있죠? 진보연대는 제가 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초창기에 부위원장이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90년대 전국연합이 있었고 전국연합이 좀 발전하면서 이제 통일연대와 진보 민중연대로 양분돼 있다가 이거를 통합하려는 조직이고 주사파 조직이고 진보연대 또한 북한의 지령, 지시, 조언이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사파, 거리에서의 주사파의 어떤 거리 투쟁을 상징하는 조직입니다. 예. 한국 이름은 한국 진보연대, 실상은 본질은 주사파 조직이고요. 예, 예, 예. 예, 강한, 그럼 북한과 강한 유대 관계나 사실상 북한의 지령을 상당히 잘 따르는 예, 예, 그런 조직이라는, 예, 예. 조직 성격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민경우 비대위원 모시고 사실은 첫 번째 문제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방금 한국진보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운동권 역사에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자산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비대위원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유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면면이 공개되면서 특히 진보당 후보 3인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됐던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친북 종북 세력이 국회에 이제 막 들어오는구나. 국회 문을 열어줬구나. 입성의 길이 열렸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 과정에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이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군자산의 약속이 왜 회자됐을까요? 일단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 주사파 운동, 종북 운동을 주도했던 건 민혁당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인데 민족민주혁명당이 90년대 중반에 와야 되니까 북한이 새로운 대남 전략을 모색을 하는데 민혁당 잔당들이 그때 어디 모여 있었냐면 경기동부연합, 울산연합 이런 데 모여 있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그 당시 이제 성장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해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새로이 발전할 것을 고민하는 이게 배경이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남한의 전국연합 의장이었던 오정열 씨가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안경호 씨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안경호 오정열 만남에서 안경호 씨가 전국연합에 그동안 하고 있던 통일운동 대신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해서 합법적 대중운동을 할 것을 조언 또는 지시해서 이게 2000년도 가을에 있었던 일이고 오정열 씨가 내려오면서 북한의 의사가 확인된 뒤에 주사파들이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치 토론을 통해서 2001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 모여서 일종의 정치 회합을 한 거예요. 정치 회합을 해서 군자산 그다음에 민노당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고 그 후에 3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접수를 하고 2012년에 통진당 사태가 있고 통진당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재건에 성공해서 지금의 진보당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부터 2000년대까지가 민혁당 중심의 어떤 종북 주사파 운동이 민혁당 중심으로 흘러갔다면 200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는 군자산의 약속의 어떤 레일 위에 주사파 운동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서 정치회합의 명칭을 따서 군자산의 약속 예, 이렇게 예. 이제 명칭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그럼 핵심적인 것은
2000 그러면 2000년도인가요? 오정열 대표가 북한에 올라간 게 2000년 10월. 2000년 10월 올라가서 북한의 대남 어떤 정책이랄까요? 대남 정책이라고 해야 합니까? 대남 대남 정책의 실세죠. 안경호. 아, 안경호. 예. 이 사실상 이 사람과 회합을 통해서 사실상 그런 대한민국 내에 그런 정당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사파들은 주로 뭘 하고 있었냐면 통일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통일운동. 예. 범민련, 범민족 대회, 뭐 임수경 파견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화제는 되지만 실익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북한이 제안한 거는 통일운동 대신 민노당에 가입해서 합법적 대중운동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민노당, 민주노동당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민주노동당을 사실은 장악해라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군자산 약속에서 그 모임을 정치회합을 한 후에 이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어떻게 접수합니까?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대중투쟁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리투쟁을 한다거나 범민적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편제가 돼 있었는데 군자산의 약속이 딱 벌어지니까 각 지구당으로 편제되는 거죠. 용산지구당, 뭐 종로지구당 이렇게 편제가 돼서 각 지구당을 접수하고 뭐 정당이라는 게 표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거니까 그게 각 지구당의 기초에서 점점 더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형태로 집중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운동권들은 주로 지하에 이제 지하 조직이 있고 예. 학생회 같은 학생이면 학생 조직, 노동계면 노동당, 노동계 조직, 뭐 농민이면 농민의 조직 이런 조직에서 일반적인 대중 사업을 하면서 집회나 시위 형태의 대중 투쟁, 뭐 그 거리 투쟁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정당에 들어가서 실제 정당 조직을 구축하고 예. 그 활동을 대중적인 정당 활동을 하라 이렇게 지금 전환되는 거군요. 예, 전환됐습니다. 네.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러 이렇게 부문, 뭐 계급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정당운동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90년대가 되면 주사파 NL이 거의 모든 대중운동을 장악합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제 빠져있는 게 정당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좀 발전시킨다는 차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시 민노당이 상당한 세를 얻으면서 과거의 진보정당은 만들어졌다 좀 깨지거나 형해화되는 형태였는데 민주노동당은 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동당에 착목했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 이건 남한의 주사파가 오해를 했던 건데 90년대 민혁당 이후로 계속 북한은 합법 정당 운동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주사파 운동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정치적 참여를 좀 불온시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군자산의 약속은 그거를 깬 거죠. 그러니까 불온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 정당 운동에 참가해라 이런 것.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당시에 이 논의가 있을 때 우리 민경욱 비대위원께서도 과거에 이 논의 정치 세력화, 뭐 정당 활동 이런 논의를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는 별도로 범민련이나 다른 활동에 있어서 이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분적으로만 참가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건 뭐 제가 워낙 범민련 남측법무 사무처장이면 주사파 운동의 상징적인 조직 위치에 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는 없었어요. 네. 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당 운동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건 좀 아니라서 간접적으로만 보고 있었고 제 자신은 90년대까지는 저는 정당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거리 투쟁, 뭐 거리 항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고 수사파 운동의 정통을 지키는 거라고 봤는데 2000년대에 군자산의 약속을 할 때 제가 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2005년도가 되면 북한의 의사가 아 범민련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저도 잠깐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경기 동부 연합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동당 이걸 본격적으로 장악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건 사실은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 1998년도인가요? 99년도에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졌죠. 김영환, 뭐 이석기, 뭐 이런 이상규 이런 여러 하영옥인가요? 뭐 하영옥 예. 하영옥, 하영옥 씨 이런 중심 지도부들이 공개됐는데 이 민혁당의 사실상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게 경기 동부연합 사실상 그것은 이제 이석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도부에서 그걸 끌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석기 그룹을 이제 중심으로 한 추사파 조직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진보당 뭐 민중당 현재의 진보당까지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계열, 특히 경기 동부연합이 당시에 쭉 오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정당이나 민주노총을 장악할 만큼 사실 세력이 넓게 포진되어 있었습니까? 예, 예. 그, 민혁당 잔당들이고요. 그 90년대 초중반에만 해도 이름이 경기동부연합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그 지역 틀거리 안에 있었는데 90년대 후반이 되면 경기동부연합이 경기동부연합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 사업을 확대합니다. 인천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적인 세가 종행으로 얽히면서 주사파 운동이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2004년 5년도에 경기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세력을 물리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하죠. 그때부터는 경기동부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경기동부연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저런 정도의 영향을 가졌다면 전국적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대표가 지금 경기동부연합이고 진보당도 지금 상당 부분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지역 거점, 지역 조직으로서의 경기동부연합, 지역 조직의 확장으로서의 경기동부연합이 아니라 전체 정세의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 정도는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변합니다. 네.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저 NL 및 경기동부연합 사건 일지 형태로 나와 있는 사진 한번을 볼까요? 네. 사진. 그 네 명의 사진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네요. 예,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석기, 이정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위원장이죠. 양경수, 강성희, 네 명의 이제 인물이 나왔는데, 저는 경기 동부연합의 어떤 세력이 상당히 많이 포진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가보면, 이 당협 조직이 각 지역구 조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악이 가능한지가 좀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예. 그래서 뭐 당 간부들, 당협 위원장이나 당 조직 이런 걸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러면 그걸 바꾸는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악을 하는 거죠?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학생회, 노조 예. 예. 뭐 이런 거에 있던 사람들이 정당으로 가입을 하면 분회로 조직되거든요. 분회. 그러니까 분회로 되면 하나의 지구당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 지구당들을 좀 장악하는 거고 근데 이런 정도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 테크닉들을 쓰는데 하나는 정파 간 연합입니다. 경기동부가 광주전남 연합과 연합을 해서 그 세를 불린다거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표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간선제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균등하게 올라오질 않거든요. 어떤 하나의 지역에 집중해서 거기에 표를 집중시키면 전체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지만 그 밑으로부터 하나씩 장악해 간 형태는 아니고 정파연합, 선거제도의 허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떤 정치 공학적 테크닉을 활용해서 어떤 권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민주동당은 그런 방식으로 장악을 했다면 민주노총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경기 동부연합이 세력을 넓혔습니까? 민주노총은 몇 가지가 결정적인 계기인데 하나는 비정규직 사업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대표적인 게 강성희 씨랑 전주울 국회의원 강성희 씨랑 그다음에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씨인데요. 2000년도가 되면 비정규직 운동이 성장할 때인데 막 경기 동부가 굉장히 오랜 기간에 전망을 갖고 여러 사람들을 투신시켜서 비정규직 운동의 책임 있는 리더로, 그러니까 좀 비중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그 어떤 이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세력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조직 사업을 하는 곳, 조직적 역량이 집중된 곳이 좀 표를 좀 더 많이 대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직선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하면서 이 직선제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또 위험한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표를 집중해서 몰아주면 그 어떤 배타적으로 어떤 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2월 선거에서 그 전에 한상균 지도부도, 그러니까 좀 PD에서는 강성 지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면, 그러니까 간선제 형태였으면 위원장이 되기 어려운 리더였는데, 직선제가 되면서 표가, 그러니까 좀 투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일부가 결집을 하면서 한상균 지도부를 밀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좀 지나서 네, 양경수 씨가 두 번에 걸쳐 연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비정규직 운동을 통해 성장했던 경기 동부가 역시 표를 집중시켜서 민주노총 양경수 지도부를 올려 세운 형태입니다. 그 비정규직 노조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경기 동부연합의 기반이 되는 비정규직 노조라는 게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예를 들면 택배노조라든가 급식 노조라든가 마트 노조 이런 예, 것도 그런 거죠. 다 노조들의 예, 형태입니까? 예예 건설 노조. 예. 그다음에 강성희 양경수 씨가 들어갔던 처음 조직은 현대자동차 하청이죠. 그런 노조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노조들은 표를 집중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널널하게 투표하죠. 이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조직의 결정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들이 양경수 씨한테 표를 집중시켜버리면 직선제를 통해서 그러면 다수 대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경기 동부연합이 용인 성남 지역을 근거로 한 그 주변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세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민주노동당을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과 민주노총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지금 주셨습니다. 사실 경기 동부연합이 각 분야에 학생, 노동 여러 분야에 자기 조직원들을 파견한 걸로 알려져 있죠. 강성희 지금 전주을 현역 의원인 강성희 의원도 약 2000년대 초반에 제 알기로는 2001년도 전으로 2001년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 되겠네요. 그 시기에 벌써 전주로 파견돼서 비정규직 운동을 시작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경기 동부연합이 전국적으로 파견돼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갔죠. 각 대학에도 사람들이 핵심 관계자들이 적게는 한 두세 명 많게는 몇 명씩 가서 자기 세력권 기존에 있던 운동권들을 포섭해서 경비 동부연합의 하부 조직처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과정에서 이석기 그룹이 뭐 서울도 수도권도 곳곳을 다 자기 영향권 하에 두려고 조직 확대 작업을 해왔는데 우리 민경훈 비대위원처럼 사실 범민연이나 이런 조직의 통일운동에서 당시 핵심적 활동을 했던 사람한테는 이분한테는 왜 이석기 그룹이 핵심 관계자가 접근 안 했어요? 접근을 했는데 거절했나요? 아주 세게 접근은 안 하고, 예. 간접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비합법 그룹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범민연에만 관심이 있었군요. 통일은. 약간, 예. 좀. 거기에만 꽂혀 계셨군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좀 순수한 뭐 이런 계통, 순진한 이런 계통이죠. 예. 그러니까 지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의 활동보다는 통일운동 이쪽에 이제 과거에 관심이 주로 가 있어 계셨군요. 예. 먼저 앞서서 이 군자산의 조국혁신당 문제 뭐 여러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이 종북 세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이것과 경기 동부연합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경기 동부연합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돼 왔는지 그 역사가 지금 중단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보당 계열이 진보당과 진보당 계열의 조직과 인사들이 지금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핵심 산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뤄봤고요. 조국혁신당 문제 한번 좀. 예.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투표죠.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낼 걸로 보이진 않고 공식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뭐 안 내겠다 천명한 건 아니고 잘 알리시다시피 지민 비저 뭐 이런 선거 전략을 볼 때 비례정당으로서 비례 후보만 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15%에서 20몇 프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15% 안팎의 지금 기록을 보이고 있고 아주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최근에 불과 한 2주, 3주 전까만 해도 5%, 7%였던 조국혁신당이 현재 15%까지 또는 일부에서는 24%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야권의 핵심 지역 기반인 호남 지역과 세대에서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표했던 40대 이 지지층에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지금 여론조사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3분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친명 그룹이 이재명과 친명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일찍이 있었던 비명 친문이 하나 그룹으로 떠도 나갔는데 이 그룹이 이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민주당에도 있고 새로운 미래도 있고 개혁신당에도 있고 하는 형태고 이 그룹은 대체로 연성이고요. 좀 온건파고 그다음에 개파의 관점에서 보면 친문 그룹이고 이런 것 같고 세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분파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떨어져 나오는 분파의 특징은 급진 강경파로 보입니다. 개파 성향보다는 개파라는 게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떨어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과 40, 50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특징은 어떤 개파라기보다는 노선과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선과 정책이다. 예. 예. 그러면 앞서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지지율 배경을 분석하는 여러 내용 중에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 친문, 친명, 호남 이렇게 3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축 가운데 친문과 호남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주장에 반대하는 거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친문, 친명, 호남은 일견 개파잖아요. 인맥을 네. 중심으로 정치력을 가른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인맥보다는 정책과 노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 차이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책과 노선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서 더 강경파가 이재명으로 온 거거든요. 이재명 쪽으로 온 거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언가 온건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급진적이고 더 당장 실현될 만한 어떤 강경 노선을 갖고 민주당을 이끌었으면 하는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노선과 정책을 얘기하려면 친명 그룹은 약간 친위대. 그러니까 친명 그룹의 어떤 친명 어떤 노선과 정책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위대 성격이 강하고 친문 그룹은 좀 연성, 온건 이런 색채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국 혁신당은 급진적으로 강경하게 뭘 해보자 이런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친문, 친명, 호남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이 오히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이제 또 다른 분석에는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계의 삼축 가운데 뭐 변했다 이런 주장 분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민 비대위원께서는 정책과 노선 뭐 이런 강조점을 뒀는데 조국혁신당 지지율 배경에는 선명성을 기초로 내건 선거 전략이 통했다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이게 야권 지지층에 이제 이런 부분이 통했다는 부분에 그러면 조금 강조점이 더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메시지에서 뭐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랄지 한동원 특검이랄지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제도권 야당이면 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그러니까 이 한 20% 정도 되는 유권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은 기존의 민주당은 잘 못하는데 조국 씨가 나와서 거침없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공감을 해서 조국 혁신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제 민주당의 공천 문제로 해서 등을 돌리는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는 좀 더 강경 노선 이것에 심취되어 있는 야권 강성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이제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군요. 이게 이제 일종의 개파의 어떤 분열 측면의 각도,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기치, 선명한 선거 전략, 민주당과 일종의 차별화하면서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고 있는, 유입되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 파급 전략, 선거 전략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 몰리는 상당수의 주 변수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그러니까 좀 인적 구성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 친명 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친명 그룹은 약간 친위대 같은 거고 약간 마이너 그룹이잖아요. 성남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재명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마이너 그룹이 어떤 수도권, 그러니까 전국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양상이라면 친문 그룹은 전통적인 정치인 관료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은 고학력 급진 지식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어요. 그쪽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존의 촛불 시위 같은 거리 투쟁에서 영감을 얻거나 어떤 정치적 자양분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면서 조국 혁신당에 몰려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 조정래 씨랄지 유시민 씨랄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를 했던 문용식 씨랄지 한겨레 신문 기자를 했던 김보엽 같은 사람들은 친명이나 친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러니까 급진 지식인들, 고학력 급진 지식인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조국 혁신당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키워드는 급진, 강경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중요한 좀 아주 여러 가지 변별력을 주는 좀 관점이네요. 좀 재밌는. 이 부분에 이제 조국 혁신당 배경에 선명성을 내건 선거 전략, 아주 강성 전략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초점으로 보고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인적 구성도 그와 유사한 그냥 친문이냐 친명이냐로 분석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초점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분석도 지금 해주셨어요.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급진 지식인, 고학력 급진 지식인, 강성 급진 지식인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인물로 조정래, 유시민, 뭐 문용식, 김보혁, 뭐 김보혁이 맞나요? 김보협. 김보협. 여기 이제 문성근 뭐 이런 있을 텐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의 경우에 보면 좀 친문 인사들이 많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이제
조국 황운하처럼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고위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 문미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저는 이거를 한 부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조국 혁신당을 분석할 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를테면 분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혁신,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면서,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면서 입당 대회를 하고 제가 입당 대회 그 입당 대회 입당의 변 같은 거를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이 사람들 전체를 관통하는 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정권적 계파적 측면을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촛불을 얘기하고 거리 투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전자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쪽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색채가 없습니다. 대부분 반독재 투쟁, 윤석열 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쪽이라서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부류가 합작을 한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의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제가 해볼게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선거 전략으로 지민비조를 지금 내걸지 않았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선거 전략을 내걸면서 최근에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당에 좀 실망하거나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으로 이탈한 지지층이나 지금 말씀하신 보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도 선명이나 전략이나 전략적으로나 내거는 기치 자체가 보다 상당히 선명하고 강성 이어서 매력을 느끼는 이런 층들의 어떤 결집이거나 특히나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을 조국혁신당이 붙잡아서 투표장으로 오게 한다면 투표를 망설였던 민주당 이 지지 이탈층들이 조국혁신당 찍으려고 갔다가 지역구를 민주당을 찍게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분석이 있으면서 야권의 파이가 결과적으로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열세였던 상황에서 좀 회복되는 상황으로 범야권의 파이가 커진다. 이런 이제 분석은 있거든요. 이것과 그래서 지역구에 민주당이 도움도 된다. 예, 조국혁신당이 커지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네. 파이가 커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긴장을 그러니까 그동안 공천 국면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축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긴장을 거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천 파동 때문에 중도층이 국힘 쪽으로 좀 돌았어요. 따라서 파이가 커지는 측면은 저는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있다라도 조금 있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위축돼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롭게 어떤 결집하면서 이 결집 효과가 최근에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집 효과가 중심일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그러면 비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해서 비례는 상당히 순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5, 6% 차이로 국민의 미래가 우세할 거였는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 한이 들어오면서 거의 어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을 했는데 세 번째가 문제로 보입니다. 지역구인데 산술합은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소선거구제 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장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그 지역구에서 조국 혁신당이 일단 총선에서는 안 낼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이반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뭐 유리할 게 없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새로운 미래나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런 쪽에 텐션이 걸렸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떠버리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의 존망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수도권에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자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면 지역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성장한 게 지역구에서는 불리하게 작동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인데 자기들만의 결집,
자기들만의 어떤 텐션, 자기들만의 어떤 긴장도는 극적으로 끌어올릴지 모르지만 전체 전국을 좌우할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부족하거나 잘 안 될 거다. 저는 이런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 측면보다는 그간에 조금은 유축돼 있던 민주당 지지층, 범야권 지지층, 뭐 이 층에서 오히려 상당히 조국혁신당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돌발 변수가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결집됐다는 이런 측면이 보다 본질적이다. 이런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비례 의석수로 보면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지금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적으로는 야권 지지층의 어떤 지지층을 놓고 나눠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가 커진 게 아니라면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석수는 줄게 되는 거고 예, 예. 취소게임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로섬이죠. 예. 예. 파이가 꺼졌다면, 파이가 커졌다면 당연히 양쪽에 좀 더 이렇게 예, 증가를 했겠지만 예. 파이가 커진 것은 일부 있겠지만 커진 않지만 결집 효과가 커졌다고 한다면 의석수에 있어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로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 협력을 할 거다. 네. 또는 합당을 할 거다라고 보면 제로섬 게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총선 이후에 저는 양자가 갈등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총선 국면에서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만 본다면 의석수가 줄어들 거다. 그 어떤 간극을 조국혁신당이 메꿀 건데 그런 면에서 뭐 이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도 좀 나옵니다. 결국은 조국이 비례대표 출마까지 한 게 된 데는 사법부의 책임 문제도 있다. 이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사법부의 책임이 있죠. 지금 대책 없이 재판이 늘어진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국 씨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런 거죠. 아니,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치러진 네. 뒤에 이렇게까지 선거가 늘어지면서 이 상황이 그냥 맥락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얽혀버렸잖아요. 사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기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책임있게. 그리고 이거 사법부의 이런 것 속에서는 뭐 정치적 맥락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결국은 재판 지연,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조국혁신당을 등장하게 하는 주요 하나의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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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할 수 있고 그 책임 문제. 1심 나오는데 3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 하죠. 초유의 상황입니다. 1심이 3년 2개월이 걸렸다. 김미리 판사가 무려 재판을 본인이 있을 때 1년 4개월을 끌은 다음에 본인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재판부가 오면서 또 재판이 지연돼서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미리 부장판사. 참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점 공천파동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곳곳에서 사실은 민주당 공천에서 잡음이 일고 뭐 일종의는 공천 학살까지 비명 행사 이런 사자성어도 생겼는데 지난 이제 광주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광주 지역 선거구가 8개죠. 그중에 5곳의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확정 발표를 했는데 민영배 의원, 뭐 친명의 핵심 인물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실상 친명의 경쟁자가 없었죠.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4곳의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하는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용빈 의원, 뭐 이렇게 여러 의원들 탈락했는데 어제는 이제 비명계 인물로 알려져 있죠. 송갑석 전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도 탈락을 했고 친명계인 도종환 의원, 뭐 광주는 아닙니다만 도종환 의원, 이용호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지금 천여 의원들이 무더기로 계속 탈락하고 있어요. 친명 자격들이 모두 공천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이건 뭐 민주당 공천 파동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친명 그룹을 무리하게 공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이게 이제 임종석 의원을 상징으로 해서 1국면을 지났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2국면을 마지막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1국면에서 2국면을 넘어갔다. 예, 사실은 예. 이제. 예. 근데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광주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광주는 뭐 그쪽 지역인데 왜 관심을 두느냐.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광주에서 어떤 일이 며칠 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냐면 3월 2일 이후에 특히 많이 벌어졌는데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걸로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주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굉장히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밀집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7%인가요? 40% 가까이가 이 권리당원이 민주당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그래서 당대표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 호남 지역에서 이 권리당원들이 누구에게 사실은 몰표를 주느냐 그에 따라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만큼 광주, 전남, 뭐 전북 이쪽에 표심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뭐 탈당하겠다 또 당원 납비 약정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빗발쳤다고 그래요. 막 수천 명이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 그렇게 뭐 빗발치는 문의하고 취소하는 탈당 사실상 탈당 당비 안 내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도 보면 광주에서 민주당 분위기는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체제가 나타나니까 조국 혁신당에 이제 경도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호남의 경우는 후자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물가물해서 좀 넘어갔고 아마도 이제 광주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분화를 통해서 다자 구도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개혁신당의 뭐 얼굴을 갖고 출마한다거나 이러면서 3자 구도, 4자 구도의 형태로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형태로 나타나고 반면에 광주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별게 없으니까 네. 가령 그 이낙연 대표의 출마랄지 해서 기존의 민주당과 그 탈당 또는 이탈한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 지금 보면 광주의 이탈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네. 정도로 될 거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조짐이 심상치는 않지만 이제 국민의당처럼 가는 현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아직 이제 그 새로운 미래가 뭐 이렇게 막 바람을 동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어서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이 호남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비례정당 투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결과도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광주 전남 지역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근거지라고 하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의 변화, 새로운 상황이 나와 있어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임종석의 컷오퍼 이후에 한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이 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 잔류하겠다 이러면서 일종의 좀 거품이 불씨가 좀 꺼지는 양상이었는데 예, 예. 그 사이에 뭐 그 후에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박광훈 전 원내대표 뭐 노영민 실장 이런 사람도 공천에서 줄줄이 경선에서 다 탈락을 했는데 어제는 이 박용진 의원조차 예. 경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박용진 의원이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박용진 의원 뭐 옛날에 운동권 출신, PD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 운동 비주류로서 뭐 나름 유치원 3법 이런 거 할 때 역할을 했던 분이라서 사실은 박용진 의원의 탈락은
또 비교적 좀 온건하고 이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의 탈락만큼이나 좀 충격적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선 결과가,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또는 친명 그룹이 의도적으로 세팅한 어떤 불공정 룰 속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감점을 30점이나 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른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지기 어려운 선거죠. 그런데 지도부가 박용진 의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30점 감점이라는 불합리한 룰을 채택을 했고, 그거를 박용진 의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속에서 경선을 치른 거니까, 좀 과도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옆에 이제 총을 들이대고 한 선거죠. 이런 선거를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옆에 총을 머리에다 대고 네. 선거를 했다. 30% 네. 감점 자체는 이미 그 자체가 불공정 경선이었다는 거죠. 예. 선거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게 경선 룰부터 불공정하게 적용이 됐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 파동 이후에 지금 이제 공천 지역구 공천은 좀 마무리 대체로 좀 돼가고 있고 선대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 공천 파동 이후에 민주당이 남긴 후유증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 평가랄지 정권 심판 논의랄지 반윤석열이랄지 이게 워낙 큰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였는데 따라서 민주당이 지기 어려운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간에 걸친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죠. 하나는 중도층의 이반입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본 데이터로는 중도층도 사실은 3대 7 정도로 민주당 성향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7대 3 정도로 지금은 국힘 성향입니다. 중도층이 그렇게 좀 도운 상태고 향후에 전국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중도층을 끌어안을 그거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 치명타는 당의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산술 지지율의 산술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이기려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친명 그룹이 그러니까 공천이 무리했다라는 건 뭐냐면 공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어떤 룰을 어떤 테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1대1 구도를 위한 어떤 이 정치 세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비명 친문 그룹이 나가서 뭐 탈당하거나 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의 어떤 틀을 쓰고 이제 다시 선거에 출마해서 1대1 구도가 깨진 상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에서 이건 좀 다르지만 조국 혁신당이 역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성장하고 이러면서 정치 세력의 어떤 단일성, 집합성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민주당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오고 장기간의 공천 파동이 이제 종지부를 쳐오면서 다시금 민주당 세력이 재결집하는 움직임은 있거든요. 네. 급지면서 이제 약간 균형을 맞춘 데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후의 부분을 좀 집약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요. 국민의힘도 공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야를 통틀어서 공천 작업에 손익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국힘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은 너무 시끄러운 공천이었고 국힘은 좀 무난한 공천이었잖아요. 무난한 공천인 건 두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어쨌든 민주당과 대비돼서 중도층이 국힘한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줬을 거다. 그게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효과를 발휘했을 거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무난한 공천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측면도 필요한 건데 가령 청년들이 위축됐다거나 신인들이 위축됐다거나 이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만 보면 나름 효과는 있을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나 미래의 역동성을 위해서나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하거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은 거죠. 예, 여야 이제 공천 이후에 여러 가지 여야의 지금 손익 계산 남은 과제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민경우 전 비대위원 모시고 시작부터 군자산의 약속부터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 또 약 20년 전의 이야기가 현재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지금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역시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뜨고 진보당과 같은 전국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 맥락에서 지금 보이는 선거 외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봤습니다. 예,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